요즘 농촌에서는 감을 깎아 말리는 곶감 건조 작업이 한창인데요. 올해는 비가 적고 날이 건조해 더 쫄깃하고 달콤한 곶감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른 주먹만한 감을 기계에 넣자 순식간에 껍질이 벗겨집니다. 작업자들은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세심한 손길로 감을 다듬어 갑니다. 작업이 늦어지면 홍시가 되기 때문에 하루 수천 개씩 감을 깎아냅니다. 상처난 거, 안 좋은 거다 잘라내고 진짜 뭐 경성껏 위생적으로 아주 잘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 감이 더 맛있어요. 주홍빛 속살을 드러낸 감을 건조대에 걸고 나면 나머지는 자연에 묵습니다. 70% 정도 수분이 빠진 곶감이 되려면 50일 정도 찬바람을 맞아야 합니다. 올해는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어느 해보다 높은 당도의 곶감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감은 좀 잡니다만 해도 당도는 아주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작황도 사실은 좋습니다. 광양에서는 지난해 1,400톤의 곶감을 생산해 37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고소득을 안기는 곶감이 농한기 농민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